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오늘은 저희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렇게 이메일을 읽으면서 아, 지금 이분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혼해라, 이혼하지 마라 이런 문제가 아니다.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바로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그 다음 날인가 이렇게 긴 통화를 했어요. 지금 결혼 21년 차신데 15년간 남편의 무관심과 외면 속에서 외롭게 사신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있고 또 남편이 크게 결혼 생활에 파탄을 줄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으니까 항상 외롭게 이렇게 외면당하면서도 결혼 생활은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한번 암이, 유방암이 걸려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대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더 누구에게인가 의지하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역시 남편은 오히려 아프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잘 돌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연을 보내신 분은 아, 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꼭 이혼을 하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하셨대요. 그렇게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 각자 너는 너 나는 나로 이렇게 살았어도 그냥 그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살만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셨대요. 그래, 내가 언젠가는 이혼을 하고 말 거야. 이런 결심을 오래전에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남편을 믿었었는데 막상 그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걸 알게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지금 이제 혼란스러우시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유로 지금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금 순서를 정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분한테는 고민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지금 저에게 물어보고 싶으신 내용이 뭐냐, 이미 이혼 결정은 하신 것 같은데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이제 이분의 가장 첫 번째 걱정은 지금은 남편한테 알리지 않았대요. 본인이 알고만 있는데 그걸 남편한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터트려야 되는지,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그 전형적인 그 한국의 그 현모양처 스타일, 정말 온순하게 남편한테 이렇게 순종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이 일을 꺼내놨을 때 남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첫 번째 걱정, 남편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우수를 다 준비해 놓는 거죠. 잘못됐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실수였다, 용서해 달라 이렇게 나와도 내가 이혼을 감행할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용서해서 받아줄 건지, 또두 번째는 남편이 아 그래 잘 됐다 뭐 그래 뭐 우리 이참에 헤어지자 이렇게 또 쿨하게 나올 수도 있고, 또세 번째의 경우는 자기는 이혼은 못 하겠고 그 외도를 한그 여자를 인정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 남편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내가 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 생각을 미리 해놓고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내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분의 두 번째 걱정은 이제 자녀들이었어요. 지금 자녀가 두 분이 있는데 내가 이혼을 하고 나면 만약에 자식이 엄마랑 안 산다 그러고 아빠랑 산다 그럴까 봐, 그리고 애들한테 상처를 줄까 봐또 걱정이라 하시더라고요. 마침 애들이 20살이 다 넘은 성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은 이미 성인이기 때문에 지금 인생 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이 결정의 중심은 내 행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들이 이제 성인인데 엄마 아빠가 같이 살던 따로 살던 뭐 이혼을 하던 재혼을 하던 아이들은 물론 충격은 있겠지만 그게 아이들한테 큰 상처는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주는 상처는 엄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엄마가 슬퍼하는 거, 엄마가 아파하는 거, 엄마가 상처받는 거. 애들은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애들이 그게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애들한테 상처가 돼요. 그래서 쿨하게 아이들한테 뭐 울고불고 할거 없이 아빠가 엄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대. 그래서 엄마는 그냥 아빠랑 헤어지기로 했어.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좀 이해해줘. 엄마는
괜찮아. 엄마 정말 멋있게 살 거야.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아이들이 그 말을 들음으로써 마음에 안심을 갖고 또 엄마를 응원할 거라는 그 말에 굉장히 큰 위안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걱정은 어떤 거였냐면 재산 분할 문제였어요. 친정에서 받으신 좀 뭔가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거를 투자를 잘해서 그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이 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지 않다. 또 남편이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숨겨놓은 게 얼마인지 이런 걸 일체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각 나라마다 이혼을 할때 그런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꼭 물어봐라. 근데 변호사 한 명이 아니라 최소한 두 명의 변호사는 만나서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어떤 거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거는 다른 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어떤 식으로든 대처를 바로바로 할수 있다. 아는 게 지금은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마지막 이분의 걱정은 뭐였냐면 같이 살 때도 외롭긴 했으나 그래도 그런 가정이라는 울타리와 둥지에서 내가 나왔을 때, 그리고 또는 그 둥지가 없어졌을 때, 혼자 남아서 그 외롭게 될 본인의 그 처지가 너무 걱정스러우셨나 봐요. 지금 뭐 전업주부였던 분도 아니고, 일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낫다. 그리고 누구나 이혼하고 나면 아프고 외로운 게 정상이다. 누구나,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도 한 3년이 지나면 아물고 또 잊혀지고 적응이 된다. 그럼 3년 동안 뭘 하냐? 그 외로움의 그 시간 3년 동안은 어차피 같이 살 때도 외로웠는데 그 빈 껍데기와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 것보다 그래도 내가 자유라는 그런 선물을 받았고 또내 스스로 혼자 얼마든지 더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외모에도 더 투자하고 자기 개발에도 더 투자하고 자기에게 열중하고 또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지 한번 설계도 해보고 그런 3년 동안 그런 시간을 자기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어느새 그 상처가 아물어지고 또 혼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에 익숙해진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평범한 대답일 수 있어요. 누구나 아는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게 내 일로 닥치게 되고 또 너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런 일을 겪게 된다면 늘어서 있는 걱정거리들을 뭐부터 처리해야 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그렇게 이혼도 해보고 또 이혼해서 오래 살아본 사람이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언을 해주고 용기를 줄수 있다면 이분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정말 막연했었는데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길래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인생이 아직 긴데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미련 가질 필요도 없고 이미 엄마로서 아내로서 충분히 할 만큼 다 하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고 또 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자식에게든 남편에게든 그리고 주변의 시선에게든 당당함과 자신감입니다. 이분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이분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가정을 떠난 사람을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잘 사실 거고 잘 홀로 서기를 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에 용기 있고 또 결단력 있게 그 다음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여자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응원해 주세요. 오늘 더운 여름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빠이.